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불꽃대장간 좀 괜찮죠? 아, 라이트 실드 가문은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한 유저가 덱개로 해서 하루 만에 400점을 올렸다고 하는 덱개 벨코드 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판도라를 먹어야 되고요. 제발 좋은 아이템.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그리고는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오픈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연쇄 마법사를 하면은 보통 6렙 미로에서 삼성작을 했잖아요. 트패.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하. 오픈을 해서 보통 8연패까지 가져갑니다. 8연패 이후에 한 번에 7렙을 가서 4코를 찾는 게 아닌 이제 3코 이상을 목표로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운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운도 하나 킵해주고. 그리고 또 총검이 필수죠. 총검도 하나 만들어서 진한테 넣어둘게요. 블루 총검 복원이 이제 벨코즈 삼신기로 가져가고 이제 또 블루 소나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격 속도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 덱이 이제 갈리오가 탱킹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가고일이랑 찬 워머거든 자르반이 공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한번 가보죠. 이게 여기서는 판도라기 때문에 벨코즈를 먹는 게 낫거든? 아. 그러면은 이런 블루 먹어야죠. 그냥 연쇄 마법사나 나오는 것만 집어가고요. 계속해서 그냥 라이트 왕관으로 연패 타줄게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연패 확정 수준이죠. 연패 못할 수가 없지. 풀딜 맞는 게 문제지만. 이온 충격기나 또 스태틱이 마적각으로 이 덱이 필요하거든. 이온 살리고 갈게. 자, 야무지게 5연패 시작. 진짜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벨코즈만 나와주면 된다고 기도하면 돼요. 실버 증강체면은 가장 좋은 게 실버 복고식 가장 좋거든? 근데 안 나오겠죠? 자, 이러면 복원을 스킵을 해도 되고. 이제 한번 체크하면 좋은 거는 겹치는 사람이 있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딱 봤을 때는 겹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불안당이 좀 많다. 이번 판이 대마시아 왕관이라 뒷라인 암살하려고 불안당이 좀 있는데. 아, 책략가 상징도 있고. 괜찮습니다. 저희는 킹갓 벨코즈 선생님이 정리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하. 필요한 챔피언만 미리 세팅만 하면. 어차피 이것만 집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집어도 되거든? 그냥 펭고 표시 나오는 것만 딱 집어가지고 7렙에서 2성작 하면은 게임 끝나요. 방템을 하나씩 챙겨주도록 합시다. 갑옷. 자, 스탠 사주고 레벨업 해주고 큰 거 온다 이제. 큰 것만 찾으면 돼. 오케이, 자르반 나온 거 진짜 커요. 근데 벨코즈는 떠야 돼. 최소 벨코즈 1성만 나와도 이것만 떠도 돼. 이렇게 주고요. 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연운 주고 갑옷 주고 끝났어 세팅. 이제 남은 세팅은 자르반 가고일과 블루 소나와 벨코즈 2성만 나오면 되겠죠. 이번 판은 실버 복고수로 벨코즈가 템이 남으니까 그냥 대마시아 왕관 놓고 써도 될 것 같아. 그냥 1성 벨코즈로 밀고 나가는 거야. 총검까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안당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오케이, 탄력까지 나왔다. 그냥 이렇게 일성만 나와도 돼. 그러니까 너프된 트패를 굳이 6렙에 이악 물고 이 바득바득 찍으면서 갈리오 3성 안 나오면 망해, 뭐 트패 안 나오면 망해 할 바에는 솔직히 7레벨에서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더 가게 깔끔하긴 하죠. 불안당 하라 해, 나무로 키우라 해. 이게 또 총검으로 피읍하면 죽을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좀 무섭다. 대마시 왕국 일성은 조금 무서운데. 네, 총검발로 피읍하면서 벨코즈 튕기면서 딜 들어가면서 흡혈하면은 미친놈이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 벨코즈가 이제 트패 시대는 갔어요. 벨코즈 시대야. 오케이, 하나하나씩 이성작이 될 때마다 승률이 오르고요. 자, 이것도 블루 넣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소나가 궁극기 써주고 공격속도 벨코즈 올려주고 완벽해. 자, 음전자 하나만 사주면 돼. 음전자 좋았어. 음전자 갑옷 하나 더. 자, 5코 이성 나오기 일보 직전. 5코 이성 나오기 일보 직전. 이것만 나오면 이제 팔렙 가도 돼. 그냥 팔렙 가가지고 미포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죠.
근데 이번 판 그냥 빠르게 템 넣고 싶으면은 원래 가골 두 개 주는데 이번 판은 수맹으로 갈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복제기 있으니까 좀 여유 있으면은 이번 판 2코도 있고 하잖아요? 3코가 많이 팔릴 거니까 8렙에서 벨코즈 삼성 봐도 나쁘지 않아요. 소나랑 벨코즈랑 딱 삼성 보면서 굳이 4라운드까지 빠득빠득 갈리오 특패 탈리아 삼성에 집착 안 하는 거죠. 아 근데 기다렸다가 가고일 하나 더 갈 걸 그랬나? 뭐 근데 이미 공속 중적 돼가지고 벨코즈가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아니야. 에이! 오케이 전염. 전염 좋다. 자 그리고 아 이거 그냥 복제기로 소나 2성 찍고 확실하게 순방만 가도 되거든? 근데 이번 판 우승 노려볼게요. 아 근데 말이 안 된다. 뭔가 2성작으로서의 그 덱파워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아 근데 특패 시절에는 특패 하는 게 맞았어. 특패가 더 사기였는데 이제 특패가 너프 되니까 이렇게 벨코즈가 사기인 거지. 이제 또 이러다가 핫픽스로 벨코즈가 너프가 되는 게 아닌가. 또 미래가 훤하죠. 이거 튕기면서 내가 아 근데 여기가 벨코즈 가져가면 좀 안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리롤 공허덱이랑 벨코즈가 겹칠 수 있다 보니까. 그니까 전에는 벨코즈 통제가 리롤 공허덱이 레벨업 하면서 가니까 똑같았잖아요. 근데 나도 레벨업 하면서 가는 거라 템포가 딱히 꿀릴 게 없어. 똑같이 경쟁해. 난 복제기 있어. 자 이러면 뭘 먹으면 가장 좋냐. 그냥 자르반 페어 가져가는 게 가장 좋아요. 오 쏘나 벨코즈. 아니 아이템 진짜 남아 돌면은 나중에 지금은 미포 쓰겠지만 뭐 아지르 써가지고 아지르 템 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시감 없으니까 모렐로 소나 정도 노려주면 되거든. 와 세트의 데마시아 왕관 너무 무서운데? 저것만 죽으면 게임이 터지긴 한데 죽기가 약간 빡세긴 하죠? 아 일단은 자르반으로 CC 걸어서 한번 뒤로 보내주고요. 자 이미 공격속도 4번 중첩됐죠 벨코즈가? 거학이 없다 보니까 피돼지한테 살짝 못 잡을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보석용 꽃이랑 전염으로 채웠다. 이거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풀템 들어갈 때 벨코즈 보석용 꽃 빠지는 거랑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유의해야 될 게 없어요. 오케이 벨코즈 땅땅 쏴주고 맞아 너 어차피 총검으로 풀피를 만드니까 상관이 없죠. 파죽의 7연승 미쳤다잉. 7연패 8연패 이후에 7연승이죠? 모렐로 나오냐? 어 벨코즈 하나 미쳤네. 오케이 모렐로까지 나왔고 치엔까지 변속고 잠깐 미포 넣어주고 한 번 리롤 두 번 리롤 이거 사주고요 세 번째 리롤 여기까지만 하자. 아 근데 슬슬 자르반 2성이 나와주는 게 좋긴 하겠죠? 아무리 자르반이 이제 워머그 가골 콤보로 두 번은 궁 쓰겠지만 또 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죽엉 벨코즈야. 어디 너프된 그부 따위로 이게 생각하는 거 너무 괘씸하고. 자 이제 사박사박 리얼을 그렇죠. 여기서 또 짤만한 기반이 나왔어. 한 번 더 째도 돼. 결론적으로 기존의 특패덱이랑 템포가 많이 달라. 물론 특패덱이 막 템포가 느리진 않지만 이렇게 레벨업 연패를 타고 나서 레벨업 하는 템포가 진짜 미쳤죠. 녹인 아 진짜 근데 난 벨코즈 딜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빵빵 쏘면은 그냥 광역으로 사르르 녹는 느낌? 어 아지르 나왔다. 자 이제 조합은 끝났고요. 부족한 거는 살살 딜을 굴려보면서 이거는 소나랑 같이 삼성을 무조건 찍을게요. 다음에 먹으면 템 좋은 거는 그냥 아하. 이게 또 총검이 이 자르반한테 힐을 해주는 게 진짜 게이트거든. 그래갖고 이게 또 소나가 은근히 딜이 잘 나와요. 그래갖고 소나 총검을 가도 괜찮아. 앞라인 유지에 그니까 어쨌든 갈리어 삼성을 안 찍고 구원도 어차피 너프 됐잖아요. 상구원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자르반 하나로. 근데 자르반 안 나오면 망하는 조합이긴 해. 총검으로 가자. 아 근데 복원 소나도 좋은데 유지력으로 갈게요 이번 판에. 자 이제 슬슬 근데 7렙일 땐 잘 나왔는데 예, 8렙으로 오니까 살짝 안 나오는 느낌? 어? 지금 턴에 찍고 싶은데? 아... 근데 이번 판 둘 다 삼성 가게 보여가지고 아, 딜이랑 치감이랑 힐이랑 다 하고 이러면은 벨코즈랑 소나랑 서로 힐해줄 수 있잖아. 어떻게 막을 건데? 든든.
야, 그분 잘 버텨요. 한 때리다 보면은 죽죠 언젠가. 심지어 딥라인 스윈도 안 녹음. 이제 진짜 템 다 줬잖아요. 남으면은 쇼진 탈리아 같은 거나 그런 것도 괜찮거든. 왜냐면은 이 소나의 공속을 받는 탈리아가 은근히 CC 두 번을 걸어주는 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하면서 하면 괜찮죠. 진짜 근데 템이 다 나왔어. 더 이상 나올 템이 없어. 싸주고. 와 근데 빡세다. 나도 슬슬 삼성 나와야 돼. 자 이제 이번 턴에 무조건 삼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벨코즈까지 깔끔하게 끝. 100개 벨코즈 완성. 아 마지막 템은 더 이상 필요한 템이 없는데 다시 한번 보석욕구 확실하게 받아주고 벨코즈가 뭐 가고일이나 하나 줄까? 뭐 줄 게 없네. 자 때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삼성 두 개 딜 감당 안 되지. 소나랑 맞으면 오히려 좋아. 만화 타고 그렇지. 야 근데 이번 판에 확실히 CC 무시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야겠죠? 야 근데 저 조합 외워놔야겠다. 이거 왕관이 세트가 절대 안 죽으니까 우두머리가 왕관 세트가 괜찮네? 그 이게 불굴의 의지 때문에 앞라인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이거를 아싸리 뒤로 뺄게요. 무조건 자르반이 일단 CC 먹이고 시작한다는 느낌? 이게 먼저 맞으면 궁극기를 쓸 수밖에 없어. 자 먼저 맞고 버거킹으로 그냥 에어버니 아니 CC 야무지게 박아버리고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지금 불굴의 의지를 못 터뜨렸죠? 자 OP 덱이랑 사기 덱이랑 사기 안 덱이랑 싸울 때 특징이 한 마리도 못 잡아. 자 아까랑 똑같은 구도로 자르반이 먼저 맞은 다음에 공속 버프도 받고 대마시 한번 박아주고 뒷라인에서 스웨인이 어그로 끌린 사이에 이온 충격에 묻혀주면서 살살 앞라인부터 녹여주고 전투 구도가 다르니까 완전 압도적으로 이기죠. 세트 혼자 어쩔 건데. 오케이 내려가시고자 이상으로 진짜 하루만에 살짝 돌렸다 완전 개사기네. 이렇게 메꿔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나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